계속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그런 거 안 보면 돈을 못 벌어요.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머스트구나. 환경, 사회의 우리가 책임,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죠. 그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이제 ESG라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지금 ESG 투자라는 거예요. 그 어떤 기업을 방문했을 때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무기에 투자한다. 많은 투자가들이 그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.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산업은 점점 도태되겠죠. 이제 과거에는 ESG라는 그런 컨셉이 좀 생소했어요. 이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식품 같이 생각을 했죠.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단계예요. 이제 깨닫게 된 거죠. 미세먼지 문제, 그 다음에 공해 그런 걸 우리가 좀 미뤄왔죠. 그게 이제 다가온 거죠. 아, 이거 큰일 났구나. 공감대가 설립되니까 비용으로 청구가 되는 거예요. 환경을 어지럽혔을 때 환경을 치유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투자업계에서 당연히 이거는 당연시 하는 거. 기업이 실제로 ESG를 얼마큼 실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. 그럼요. 계속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한국은 잘 느끼지 못해. 지금 미국이나 특히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. 해외에서 우리가 펀딩을 받거나 할 때는 그 ESG가 거의 반드시 들어가요.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훨씬 더 공적인 거에 관심이 많죠. 퇴직연금이라든가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퍼센트의 자금이 ESG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다든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. 그걸 더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. 그것까지.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팔로스도 없고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리스트도 없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. 근데 그런 펀드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. 한 5년 되면 한 7, 80%가 다 그런 펀드일 가능성이 커요. 피해갈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.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이 이거는 머스트구나.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. 인식이 되고 있죠. 그 승리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했어요. 근데 아무도 그 기업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내 승리도 안 좋겠죠.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나도 바뀌지 않으면 내 승률도 나빠져. 특정한 섹터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떠나서 ESG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이 메가 트렌드가 오는 걸 인식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죠.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. 이 ESG가 중요하구나.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직 미흡한 게 많지. 지속적인 교육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. 탄소 줄이고 그러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진전이죠. 지금은 이제 시작인 거죠. 진정으로 한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럼요.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여성 유리천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말로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 펀드를 통해서 여성에 대해서 불합리한 정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투자 안 한다. 그러면 저 돈을 받고 싶은 회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. 사회를 바꿀 수가 있죠. 법으로도 바꿀 수 있죠.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는 그걸 바꾸면 이익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.